케이스티파이로 사진을 다들 이런 식으로 찍던데. 오늘은 영상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얼굴은 따로 나오지 않고 보여드릴 제품만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폰 14 프로 구입을 했죠. 딥퍼플. 네, 아무리 봐도 엄청 이뻐요. 그리고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유행하는 케이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패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케이스 디파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바로 뜯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해외 배송으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품을 받았어요. 이렇게 봉투를 뜯으면 네, 이 안에 이렇게 케이스티파이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뜯는 데가 이렇게 있죠.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뭔가 고급진 케이스를 뜯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오, 이 안에 또 케이스티파이 또 봉투가 하나 더 있네요. 뭐 계속 뜯어도 뜯어도 계속 나오네.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꺼내면 오, 제가 주문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입니다. 바로 요거야,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케이스가 이쪽에 케이스티파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울 셀카 찍을 때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힙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케이스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네, 제 손에 이렇게 쥐어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뜯어볼게요. 오, 이거 뜯고 이쪽 안쪽에도 네, 필름이 또 있네요. 이 필름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정품 인증 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저 뜯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 케이스 자체는 약간 그 실리콘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재질은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 위에 프린팅이 되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재질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케이스가 엄청 튼튼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 보시면 그 완충 장치 같은 게 좀 있어요. 이쪽에 약간 말랑말랑한 것들이 말랑말랑하고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되게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거는 맥세이프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맥세이프 링이 이렇게 있고 네,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마감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네, 괜찮은 수준이다. 반대쪽으로 봐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케이스 자체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제 거에 이제 장착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싸구려 케이스를 먼저 뜯어버리고, 아, 색깔 진짜 이뻐. 그죠 그죠.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깔. 네, 그럼 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끼고, 어, 되게 뻑뻑하네요, 이거. 네, 케이스 장착을 끝냈습니다. 오, 딱 예상했던 그런 느낌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전면은 네, 이런 느낌이고, 이게 워낙 튼튼해서 떨어뜨려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충격이 가도 네, 괜찮다라고 해요. 네, 조금 감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셀카 찍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찍나봐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 KST파이 글자가 나오니까 네, 오늘은 이것까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KST파이 케이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4를 구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케이스, 여기에 알맞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받자마자 이렇게 뜯으면서 장착한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케이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T파이로 사진을 다들 이런 식으로 찍던데.